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도시계획 기사 시험 강의하고 있는 김유수입니다. 오늘은 도시계획론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기본적으로 도시의 개념 및 도시의 어떤 발달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이제 도시니까요. 그 도시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도시란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사실 그 도시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연구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수만 가지가 있다. 그러나 또 어떤 우리가 이제 공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어떤 함의, 어떤 뜻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도시를 우리가 정의할 때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구적인 측면에서 도시는 5만 이상의 사람들이 일정 좀 좁은 장소에 이렇게 오글조글 모여 있어야 도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제 5만 이상은 우리가 이제 시, 그 다음에 읍은 이제 2만 이상일 때 읍, 그 다음에 인구가 50만 이상이면은 이제 시 중에서도 큰 시, 그 대도시라고 하는 우리가 지위를 주고요. 이제 행정적으로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그 다음에 광역시인 경우에 인구가 100만이 되면 광역시라고 하는 지위를 줍니다. 물론 단순히 인구만 가지고 주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정치적인 또 행정적인 이런 관계를 두어서 도시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이제 도시라고 하는 걸 이해할 때 우선 인구가 좁은 지역에 모여 있어야 된다. 얼마만큼? 5만 이상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도시라고 명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보편적으로 비농업 인구, 그러니까 1차 산업이 아니라 2차 산업, 3차 산업의 인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치 경제적으로는 이게 하나의 어떤 자치단체로서 어떤 그 스스로 행정 그 운영을 할수 있는 그런 규모나 세력권이 있어야 되고, 또 그들만의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로 이제 행정기관이 그 주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권역을 형성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도시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인구가 많이 모여 있는 포로 수용소라든가 또는 행정기관만 공무원들만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구는 많죠. 그다음에 행정적 기능은 있죠. 그런데 거기는 어떤 경제적인 내용들은 조금 다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그 도시로 우리가 분류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도시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일정 부분 규모가 돼야 되고 좁은 곳에 모여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2, 3차 산업 인구가 조금 높은 비중을 차지해야 되고, 또 행정적으로 보면 하나의 스스로 행정 유지를 할수 있는 그런 규모 정도가 돼야 우리는 이제 도시라고 본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아까 세 가지 구분했던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요. 또 가끔 이런 그 학자와 또 그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들을 이제 출제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도시라고 하는 것들을 아까 정의는 했는데, 잘 이게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특징들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도시라고 하는 것들의 특징을 비교할 때, 우리가 농촌하고 이게
반대되는 거. 뭐든지 이제 그 학문을 하면서 A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살펴볼 때, 특성을 살펴볼 때는 B라고 하는 다른 개념을 염두에 두고 비교해 보면 이 특성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평가하고 뭐 논하고 할 때 그 상대가 되는 아름답지 않은 것들을 같이 비교해 주면 쉽게 이해가 되듯이 마찬가지로 도시의 특성도 도시가 아닌 곳, 대표적으로 이제 농촌이 되겠죠. 그 농촌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쉽게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제 인구하고 그 직업 구성의 면에서 좀 독특하다. 그 뭐냐면 주로 농업은 비교적 그 인구가 좀 적죠. 농촌 지역은 농촌, 산촌, 어촌 뭐 이런 지역들은 그리고 직업 구성도 비교적 단순합니다. 농사를 짓는 분, 또 뭐 고기 잡는 분, 뭐 산에서 나무를 채취하는 분 이렇게 비교적 단순한데 도시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비해서 제조도 하고 판매도 하고 또 전문의 교육을 하는 사람도 있고 복잡한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산업도 2차 산업 비중이 상당히 높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특성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 규모와 밀도 측면에서도 인구가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된다. 5만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일정 규모 이상이다. 그러니까 농촌은 그거보단 적게 분산되어 있다. 그 다음에 밀집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밀집돼서 살아간다. 농촌은 이게 흩어져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차이가 있고 그 주민의 구성에서도 보면 도시는 이제 이질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뭐 농촌에서 올라온 사람, 원래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 외국에서 온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막 섞여서 사는 게 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질적인 집단들이 많이 이렇게 섞여 살고 있다. 그 다음에 익명성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죠. 농촌은 대체로 거기서 같이 오랫동안 생활해 왔고 또 누가 부모가 누구고 뭐 언제 뭐 태어나고 뭐 이런 것들 다 속속들이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익명성은 시골에 가면 익명성이 보장되기가 어렵죠. 이게 이제 도시로 오면 남에 대해서 잘 물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익명성이 보장이 되죠. 그 다음에 개성화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각각의 독특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누가 뭐라고 안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농촌이라는 데 가면 머리 색깔을 노랗게 하면 막 또 뭐라고 하는데 난리가 한번 나잖아요. 그런 개성화가 도시 지역에서는 되고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과의 상호 접촉적인 측면에서 보면 도시 지역은 굉장히 빈번합니다. 우리가 뭐 꼭 그 뭐 공식적으로 뭐 만나서 이런 거 아니더라도 어떤 모임에 가서 참석하면 모르는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식당 가서도 또 모르는 사람들 만나게 되고, 빈번하게 아주 일어나죠. 그리고 아주 광범위하게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이죠, 대부분이. 그냥 순간적으로 그 업무 때문에 잠깐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또 간접적인 어떤 관계를 통해서 만나게 되죠. 도시 지역이 이제 그런 반면, 농촌 지역은 빈번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 모임이 있을 때 또는 저녁에 어떤 일과 끝나고 이제 식사 시간이 한번 만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고 낮에 시간 대부분은 이제 다 각자의 그 논밭에 가서 일하느냐고 만남이 그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도 오늘 만난 사람, 내일 만난 사람 비슷하죠. 광범위하지가 않죠. 일시적인 게 아니고 계속 관계를 갖고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인구의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 도시 지역은 굉장히 유동이 많죠. 예, 차를 타고 계속 뭐 뺑뺑 돌아다니고 사람 여기서 만나고 저기서 만나고 이런 상황들이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도시 지역은 각종 기능이 분화돼 있고, 그죠? 교육하는 것, 또 생산하는 것, 그다음에 그걸 또 소비하는 것, 뭐 판매하는 것 이런 이제 구분들이 다 돼 있죠. 그리고 특정 기능은 또 한 곳에 이렇게 막 모입니다. 어디 가면은 책만 쫙 파는데. 그죠? 어디 가면은 가구만 쫙 파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그 다음에 행정적, 물리적, 그 다음에 인공적인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도시입니다.